믹소타, 아이다호 이런 주요 명칭들이 다 인디언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제가 그 뜻을 봤더니 제 기억에 가장 남는 주의 명칭은 여기서 북동쪽으로 좀 더 가면 이제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있는 아이다호 에다호에라고 하는 인디언 말에서 유래가 됩니다. 에다호에를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해질녘 산중의 빛이라는 뜻이죠. 해질녘 산중의 빛. 그러니까 봉우리 산봉우리가 있고 이제 석양이 지면서 해가 산봉우리 뒤로 완전히 넘어갈 때 마지막 순간에 빛을 한번 내뿜고 없어지는 그 순간을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이요, 굉장히 미개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아니죠. 굉장히 자연을 사랑하고 이 자연과 더불어서 아주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인디언들이에요. 특히 아이다호 같은 경우는 주 생산물이 감자죠. 여러분들, 미국 역사에서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감자입니다. 이 감자는요, 남미 지역에서 처음 재배가 됩니다. 유럽에는 감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5세기 때 스페인 사람들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남미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감자를 접하게 됐죠. 감자를 먹어봤더니 너무 좋아요. 일단 맛도 좋고, 맛도 담백하고,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요. 야, 이거 참 좋다. 그리고 생산성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게 여기 있었다니. 그래서 그때 15세기 때 남미에서 감자를 이제 유럽으로 전파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감자를 먹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감자에 의존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유럽의 탄저병의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에서 유행하는 탄저균이라는 것도 있고 이 식물 사이에서 이제 전염병처럼 퍼지는 탄저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식물의 줄기가 말라 비틀어지는 이제 식물들 사이에 유행하는 그런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탄저병이 창궐을 하면서 감자를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감자 줄기가 다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감자 재배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에서 전파된 이제 감자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의존을 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이주를 해오는 계기를 만들어준 게 바로 탄저병의 유행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 처음에 온 사람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넘어온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이 신대륙으로 왔을까요? 아니죠? 자기네 동네에서 귀족이고 똥덩어리고 잘 먹고 잘 살 감자 말고도 먹을 게 많이 있는 사람이면은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저병이 유행하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래, 밑자의 본절자. 어차피 여기 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으니까 저기 신대륙이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저기 가서 한번 살아보자. 어차피 여기서 앉아서 죽으나 신대륙 가서 죽으나 하지만 신대륙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 라고 하면서 신대륙으로 이주를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대륙 이주의 계기를 또 마련해 준 게 하나가 바로 탄저병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지역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아이다호라는 지역이 이제 감자 재배에 가장 적합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많은 감자를 생산을 해내게 되고 감자도 미제 감자이기 때문에 제 얼굴만 하죠, 감자 안에. 맥도날드 프렌치 프라이를 이제 전량 공급하는 게 바로 아이다호 감자입니다. 해질녘 산중의 빛이라는 뜻이죠. 서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인디언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드릴 때 지금까지 계속 인디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거는 틀린 명칭입니다. 올바른 명칭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죠. 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입니다. 네, 하지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저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인디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디언이라는 원래 뜻은 인도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나라의 이름 뒤에 N자를 붙이면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 코리아, 우리는 코리안. 그럼 인디언 하면 인도에 사는 사람. 하지만 여기는 인도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가 인도가 아닌데 왜 옛날부터 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띵똥 얘기해봐. 누가? 처음 온 사람 누가?
아, 정답. 아, 대단하다. 아, 네. 아, 대단합니다. 상품. 아, 내일. 네, 오늘은 이제 계속 현지식이기 때문에 내일 점심에 한시 먹을 때 공깃밥 한 그릇. 아, 또 상품으로 주겠습니다. 아,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바로 콜럼버스의 착각. 콜럼버스의 착각. 1492년 콜럼버스가 여기를 발견하면서 콜럼버스는 여기를 인도라고 믿었고 믿고 싶었습니다. 어제 콜럼버스는요, 이태리 제네바 출신입니다. 스위스 제노바가 아니라 이태리, 아, 스위스 제네바가 아니라 이태리 제노바 출신이죠. 콜럼버스의 평생 염원은 인도로 가는 직항로를 뚫는 게 콜럼버스의 평생 염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인도로 가는 직항로를 뚫어서 후춧가루를 배 안 가득 가지고 오기 위해서. 왜냐면 그때 당시 후춧가루는요,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되던 사치 향신료였고, 같은 무게의 금값보다 같은 무게의 후춧가루 값이 더 비쌌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유럽 사람들 고기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냉장 냉동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썩은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꽝꽝 얼려가지고, 아니면 냉장 보관해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신선한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아침 먹을 때 소 한 마리 잡고, 점심 먹을 때 소 한 마리 잡고, 저녁 먹을 때 소 한 마리 잡고, 그러면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럼 왕이나 그렇게 먹겠지, 귀족들조차도 썩은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저번에 제가 LA 가면 뭐, 홍어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홍어 삭힌 건 찐 것도 좋아하고, 홍어 삭힌 건